복무 중 살인범과 만난 썰. 엠넷5283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개보건님 유튜브 써랑설레 재밌게 보고 있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에 써랑설레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전의경 출신 분들이 글 쓰셨길래 저도 한번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09년 1월 제가 1경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경기도 안산 소재 제605 전투 경찰대에서 전경으로 복무하였죠. 전경이 이미 폐지된 터라 부대명 그냥 밝히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 신정 휴일날. 그 당시 저희는 부대 휴무였었고 1월 1일인 만큼 부대가 외출이 허가가 되어 다 같이 335 모여서 외출을 나갔다 왔습니다. 부대 근처에는 대학교가 있었고 그곳에서 후임들과 맛있는 것도 사먹고 PC방도 가고 게임도 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렸는데 나오는 길에 어떤 남자와 어깨를 탁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하고서 그 남자의 얼굴을 싹 봤는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꼈지만 그 눈빛은 소름 돋을 정도로 싸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 예 하고 그대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 또 양아치한테 시비 걸릴 뻔했네 하고 넘겼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산에서 심심치 않게 시비 걸리고 폭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방범 순찰 근무 중에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집회 시위 출동에 방범 순찰 근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던 실종자 수색에 평소와 같이 흘러가는 어느 날 2009년 1월 25일 그땐 구정 연휴라서 다같이 부대에서 전희경 어머니 회에서 준 떡도 먹고 있었고 부대 휴무였었기에 평화롭게 소대 내에서 선임들과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전 중대원들 지금 즉시 근무복으로 환복하고 소대 내에서 대기. 다시 한번 알립니다. 전 중대원들 지금 즉시 근무복으로 환복하고 소대 내에 대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저와 선후임들은 방송을 듣고 아 또 어디 출동 가는 거야 아 이거 출동 대기 삘인데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환복하고 있었죠. 환복하고 나서 잠시 후 소대장님이 들어오셔서 얘기한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군포 여대생 사건 범인이 잡혀서 여기 상록서로 압송되어 오고 있다. 기자들 출입 통제할 거고 일부는 경찰서 건물 내부에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거니까 다들 부대 정문 앞에 모여있어 알았지? 그 사건에 범인이 잡혔다니 그것도 설 연휴에 다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긴 그 실종 사건 말고도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들이 여러 실종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렴풋이 연쇄살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었죠. 실제로도 직원분들께 들은 바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보통 육해공군에서는 간부라고 부르는데 전희경은 직원분들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중대정문으로 모였고 이윽고 인원을 나눠서 각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압송되어 오는 범인이 보였습니다. 밖에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질문을 하고 우리 중대원들은 통제하느라 난리치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윽고 범인이 경찰서 내부로 들어오는데 범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진짜 바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전에 편의점에서 들어가다가 어깨를 부딪혀서 서로 말싸움할 뻔했던 바로 그 남자였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굳어서 멍하니 그 범인을 보는데 압송되어가는 와중에도 범인은 저를 보고 씩 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를 알아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범인은 바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끝나고 이 얘기를 소대에다 얘기했더니 선후임 할 거 없이 저보고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히 얘기라 생각해라 라고 하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편의점 앞에서 어깨 부딪혔을 때 여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소름이 돋네요. 추가로 글 다 쓰고 밖에서 담배 피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추가하는데요. 그 일 이후 나중에 중대 흡연장에서 후임들과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겪었던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CSI 경찰분들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물론 담배를 태우러 나왔겠지만 당시 경찰서 내 CSI 부서 건물은 저희 중대 맨 꼭대기 건물층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때문에 종종 CSI 경찰분들이 담배 많이 태우러 오셨습니다. 야 혹시 너가 걔야? 그 전에 강호순 봤다던? 어 네 저 맞습니다. 야 그거 너 여자 아닌 거 천만다행인 줄 알아. 그놈 수법이 일부러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차 태운 뒤에 범행을 저질렀더라고. 어우 소름 돋네요. 참 유영철 사건이 있었는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연쇄살인이냐. 아무튼 고생해라. 이 일만큼 소름 돋는 일은 또 없을 것 같네요 라고 엠넷5283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강호순이 어떤 사람인지. 강호순 야 멀쩡하게 생겼어.
추격자는 유영철이지. 어떤 범행을 했는지 대충 보죠. 2004년부터 경기도 남부 일대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계속되었다. 실종될 때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는데 거의 비슷한 지역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자 연쇄 실종이라면서 보도가 터지기도 했다. 그 중에 7번째로 군포에서 여대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하고 피해자 카드로 돈을 인출하려다가 덜미를 잡히자 자신의 승용차와 모친의 차량도 불을 태워 되레 의심을 키웠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혈흔이나 이런 게 있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불질렀지. 붙잡힐 때만 해도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여론이 이에 반하는 분위기로 흐르자 얼마 뒤 그냥 공개되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이 마련되는 계기의 범죄자이다. 경찰에 붙잡히고도 증거 가져와라며 결사적으로 항변했지만 CCTV에 비친 얼굴과 희생자에게 나온 DNA 검사 결과 범인으로 확정했고 그간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평상시에는 나름 훈훈하게 생긴 얼굴이라 결혼도 여러 번 했으며 범행 대상 중 6시간 동안 차에 감금되었다 살아난 40대 여성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첫 인상은 상당히 순진하고 순박한 축산업자 같다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기 쉬웠다고 한다.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난 멀쩡히 일하면서 살긴 힘들고 여자 등쳐먹으면서 사는 게 제일 쉽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다. 동네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심각한 여성 편력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주위에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조르고 다니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고 또한 차를 몰고 길거리에서 헌팅에 가까운 형태로 모르는 여성들을 자주 유혹했다고 하며 외모가 정상적이라 그런지 성공한 적도 꽤 많아서 친한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참고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문란하고 복잡한 이성관계인데 네 번째 아내와 동거하면서 다른 내연녀를 만들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사람을 잘 꼬드겨 인간을 소유와 지배 통제 대상으로 보는 특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2005년 네 번째 아내와 장모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서 얼마 안 돼 그들을 방화로 살해해서 4억에 대하는 보험금을 타냈고 불을 질러 아내를 죽인 것이 고의였는지 의도적인 건지 실수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신적 후유증이 컸던 강호수는 정신과를 다니며 전국을 방황하는 생활을 했지만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사업마저 실패해서 삶이 더 궁지에 몰리게 되자 강원도에서 군청 직원을 살해한 것으로 강호수의 범행이 시작되게 되었다. 2006년 9월 강원도에서 실종된 여지원 씨도 강호수의 행적을 따라가던 중에 드러난 추가 범행이었고 공식적으로 첫 번째 희생자였다. 개농장을 했는데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시키기 위해 찍었을 뿐 실제로는 이 사진을 찍고 바로 잡아먹었다고 한다. 와... 거기다 농장에서 키우는 수십 마리의 시베리아 허스키를 추운 겨울에 먹이도 주지 않고 다 동사시켜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좋은 사람처럼 위장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밤이면 강호수는 1세대 구형 에쿠스와 무쏘를 타고 다니며 희생양을 찾아다녔고 교활했던 점은 희생자들의 눈에 잘 띄는 차량 앞좌석 쪽에 개와 찍은 사진을 놓아서 그들을 안심시켰다는 것. 미국의 연쇄살인범 게리 리지웨이가 쓴 수법과 비슷한데 전형적인 성적 연쇄살인범이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이 많았다. 주로 추운 겨울에 버스가 잘 오지 않는 정류장에 홀로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차를 태워준다고 하고서 데려가서 살해하고 안매장했으며 너무 끔찍하다.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인 거야? 그래서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 선고가 부합하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사형수로 서울구치소에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참... 아니 저렇게 확실하게 범죄를 저질렀으면 좀 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억울하게 잡혀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조금 멈췄다고 하는데 빼도박도 아닌 진짜 완전 증거까지 다 있고 했는데 참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지 진짜 가늠도 안 되네요. 하루하루 지옥일 텐데 아 어지럽네. 잡혀서 다행이고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면은 못 도망쳐요 님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땅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러니까 뭐 어디 도망칠 수 있는 데 같지? 못 도망쳐. 여기 섬이야. 죄짓지 말고 순간적인 그런 화 때문에 혹은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를 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 잡힌 다음에 본인 인생이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 더 피폐해질 수 있으니까요. 자기도 그렇게 되기 싫으면 먼저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게 집한데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